지치지. 시작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나는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몸풍가야 돼. 내가 몸풍가야 돼. 이게 바짝 말라. 내가 퀴즈 사람한테 맞고. 어떻게 하면 돼 지금? 오늘 저자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이분들이 초코 드림팀 합니다. 본격적으로라고. 본격적으로. 또 본격적으로요? 지난주에 오프닝 끝났고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이에요. 자 이번 주는 본격적인 분입니다.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좋아요. 분위기 좋아요. 예. 저 이경규 씨하고 두 분이 또 프로그램 많이 하셨잖아요. 진짜 그때 두 분이 또 환상의 호흡이었거든요. 이경규 씨가 제일 좋아하는 게 또 김용만 씨예요. 빨리 그렇죠. 넘어가니까. 예. 둘이 분명히 안 넘길 상황인데도 넘기거든요. 서로 안 볼 때 이걸 해주죠. 아, 잘했다. 예. 아니, 저 오늘 제가 좀 미리 좀 속마음을 좀 여쭤봤어요. 예. 우리 저 판넬을 좀 준비했는데. 네, 나머지 세 분에게. 한마디로 김용만 씨를 좀 정의를 내려달라고. 아, 자, 우리 지석진 씨부터 한번 볼까요? 지석진 씨가 김용만 씨를 뭐라고 정했는지. 네. 아, 한국의 간디. 어, 좋은 건데? 아, 한국의 간디. 무슨 말입니까? 아, 뭐예요? 물론 결혼 전이고. 결혼 전이야? 결혼 전이면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침착하게 천천히 얘기하면. 아, 결혼 전 얘기면은 또 약간. 그러네요. 뭐, 사실 평화 정신. 예, 베푸는 정신. 어떤, 뭐든 아울. 정이 많아요. 아, 김용만 씨 정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매몰차 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혼 전에도 많은 그 여성분들이. 그만하세요. 아니, 잠깐만. 아니, 여성분들에게 친절했다고. 아, 친절했다고. 친절했어요. 심지어 군대 시절에 면회 오잖아요. 네. 동시에 두 분이. 네? 어? 정말. 그 면회를 와라 한 것도 아니에요. 김용만 씨가 면회. 근데 우연히 그분들이 오신 거예요? 우연히 두 분이 오신 거예요. 아. 네. 두 분 다 이제 사랑을 했던 분이었죠. 잠깐만.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여기서 지금 들리는 거예요? 물어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정말. 다 조용한데 그런 얘기를. 예, 네, 저 같은 사람은 네. 겉보기만 그렇지 화려하지. 가만히 계세요. 내가 말을 많이 들은 거니까. 들어봅시다. 어쨌든 그 둘에게 싸움을 시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간디는. 어떻게 했어? 묘안을. 다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간디는 면회를 짜낸다고요? 예, 예. 마침! 이 면회실이 1, 2층이었어요. 아~ 그래서 나한테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석진아, 도와줘. 네가 2층을 맡아다오. 한국의 간디는? 한국의 간디 무슨 얘기냐면 김용만 씨는 바쁜 듯 왔다 갔다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1층을 맡았던 그런 분이 계십니다. 예, 누구예요? 예, 김건모 씨. 아~ 내 기억에 김건모 씨 같아요. 1층을 맡아다오. 그래서 헐레벌떡 오는 거예요. 한국의 간디. 그 한국의 간디는. 그래서 제가 사인을 줍니다. 너 급하지 않니? 그럼 아따 급해. 그리고 1층으로 내려가. 1층에서 또다시 2층으로 올라가. 그렇게 해서 수습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 네. 별명. 그래서 한국의 간디. 왜냐하면 싸움을 싫어하고. 또 평화주의자. 네. 정말 많구나. 네. 한국의 간디는 그 두 분이 다 간 뒤에 제가 아무도 안 만났어요. 아주 싶어가지고 바로 다 헤어졌어요. 너무 재밌게 한다. 자 그럼 다음 박성 씨 한번 볼게요. 만수르. 이거 뭐예요? 별명들이 다 좋네요. 만수르의 의미는 저 사실 밖에 나와도 똑 돈 내는 자리에서는 아 내가 낼게. 정말 사람들한테 만수르처럼 많이 퍼주고 정 많고 정말 김용만 씨가 지갑 잘 열어요. 그 이전에 왜냐면 저는 이제 사회생활 조금 하다 왔어요. MC를 하셨어. 아, 맞아 맞아 맞아. 바깥에서 MC도 좀 하고 자연농원이었죠 그때. 그렇죠. 그렇죠. 예. 자기 또 외모도 잘 드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 이제 고급스러웠죠. 되게 좀 나요. 기분 괜찮았어. 고동고동하니 누가 그러더라 눈빛이 약간 이태리 남자 같다는. 없는 저는 기상입니다. 자 김수용 씨. 김수용이는 곰이다. 곰이 활동을 위해서 한 몇 개월 겨울잠을 자잖아요. 그래서 김용만 씨가 그동안 겨울잠을 잤어요. 아~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서 방송한 이제 활동을 하니까. 아까 근데 연어가 곰에 쳐 죽는데. 연어처럼 거슬러서. 자기 고향에 와서 알을 낳고 죽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연어도 드시고. 아이도 먹고. 저 김수용 씨도 깨는 안 거죠, 이제? 겨울잠을 몇 년 동안 주무신 거예요? 혹시 본인이 거의 냉동인간 수준이 26년. 제가 26년 쉬는 동안에 사실 네. 늘 만날 게 김수용 씨예요. 네. 넌 일이 없니, 수영아? 공교롭게 같이 자숙하셨어요. 같이 자숙하셨어요. 같이 김용만 씨랑 같이 IT 봉사활동 저도 갔었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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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김용만 씨랑 많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야, 용만아, 나는 왜 쉬는 걸까? 김용만 씨가
방송국에 한번 알아봐. 뭘 잘못해? 뭐가 걸려있나? 요즘 뭐 활발하게. 아, 요즘 좋아요. 그래서 김용만 씨 보면 그 곰이 생각나요. 맞직한. 저희 그 사실 김용만 씨네에서 참 많이 잤잖아요. 저희가. 많이 잤죠. 참 김용만 씨네에서 많이 잤죠. 어머님이 아이고 수고들 했네. 일을 한 게 없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늘 그렇게 친절하셨어요. 그래서 용만이 형밖에 일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은 한 일주일째 쉬고 있었던 때였는데 아이고 수고들 했네. 어머님이 그러시면서 이렇게 반찬을 놓으시더라고요. 고맙네. 그래서 제가 딱 말투가 어머님. 예. 네, 근데 순간적으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때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서. 지금도 침을 삼키네. 고기를 왜 니네 집 가서 먹겠니? 저도 모르게 나오고. 뭐라고? 아예 반찬이 풀밖에 없네. 어머니, 아이고 수고들 했네. 어머님이 아이고 고기는 내가 못 사다 놨네 이러시더라고. 나는 그 생각나는 게 유재석 씨 집에서 잤어요. 와, 네. 잤는데 이제 어머님이 라면을 그날 끊어주셨어요. 네. 그래서 라면을 딱 먹으려고 그랬는데 왜 이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물이 좀 적었어요. 딱 먹었는데 내가 아 이거 뭐 쫄인 것도 아니고. 어머님한테 내가 지금 인신조건 그때 그게 우리 집에 오면 용만이 형한테 늘 하는 얘기가 용만이 형 기억하실 거예요. 김용만 씨한테 우리 재석이 좀 부탁해. 아유. 우리 재석이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재석이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재석이 좀 그렇죠. 내가 엄마 하지 마. 왜 그래. 많이 그랬어요. 예, 그런데 지석 씨가 그때 우리 어머니는 그때 몰랐어요. 지석 씨가 뭐 하는 분이지. 근데 너무 당당하게 아유 야, 라면이 너무 쫄았네 그러시더라고. 근데 우리 어머님이 진짜 그러죠. 근데 저 형은 뭐 하는 형인데? 저 형은 뭐 하는 형인데? 근데 특이하게 이제 수용이네는 좀 달랐어요. 네. 가풍도 다르고 아버님은 그것도 병원 원장이셔가지고. 아 진짜로? 저희 동기 중에 제일 부자였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육순잔치인가? 네. 우리가 다 같이 갔었죠. 송은이 씨랑 다 가가지고. 우리는 저희는 늘 하는 게 있잖아요. 요즘 애들이니까 밥 먹었으면 이제 밥값 하려고 또 노래하잖아요. 어르신 즐겁게 해드리려고. 빙나이 너무 추워. 하나 끝나자마자 가라고 그래. 진짜로. 아, 진짜로. 왜냐면 진짜 아니, 아버님 가겠습니다. 아니 근데 호응을 좀 해주셔야 되잖아요. 안 해주죠? 아 근데 수용 형이나 그때만큼 그렇게 당황하는 적 진짜 처음 봤어요. 네. 근데 아, 땀 많이 흘렸죠. 네. 네. 집안에 검소한 게 전통이고 네, 동관계 철저히 하는 게 맞아요. 전통인데 보증은 이분만 아버님 그러실 수 안 하세요. 아니 사실인데 왜 그래요? 그럼 내가 뭐, 왜 자꾸 이렇게 입만 열고 그만해요. 그만 내가 말만 하면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입만 열고 그만하세요. 아니 그만한 얘기만 하시니까 아니 사실인데 왜 그래요. 이 형 개그가 이래요. 개그가 자꾸 이래요. 다시는 보증 못 쓰게 해야 돼요. 이 형이 하는 개그가 그거잖아요. 총각 파티 때 했던 게 제가 여러분께 오늘 가을을 맞아서 좋은 시를 이거 줄 줄 알았니? 이거 줄 줄 알았니? 형, 예, 이런 거예요. 말랑님이 그거 한번 해주면 안 돼요? 안녕하십니까? 이거 한번 해주면 안 돼요? 그걸 왜 해? 밑에 끝도 없이. 끝도 없이. 아, 누가 했어요? 나도 물어보는 거야. 안녕하십니까? 인사만 해주세요, 형님. 아, 예. 한번 해줘봐. 아, 그래요. 왜냐면 이게 봉숭악당이 하던 거거든요. 왜냐면 내가 아, 그걸 보고 기념에 꿈을 꿨 테니까. 근데 왜 그걸 해 진짜? 그때 이걸로 광고 떴어요. 이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생태계. 이 개가 깨지면 개돈 어서 봤습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저보고 뭘 하라 그러는데 저는 예. 그런 걸 잘 못 짜니까 그냥 톤으로 웃겨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만 이렇게 올리는 걸로 예를 들면 뭐 성수대교는 최성수 씨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만들었습니까? 요거 하는 거예요. 재밌다. 야 이거를 난 진짜 창피한 마음에 이걸 했는데 2주에 CF가 들어왔고 3주에 길거리 갔더니 맞아. 사람들이 저보고 깨깨 이러는 거예요. 그 CF도 내용이 뭐냐면 클레베 같은 거 이렇게 만들고 아, 사람들이 그 와가지고 애들이 막 달라고 그래요. 전봇대에 올라가서 슈퍼에 만들어놨어이. 아무튼 그래요. 아 근데 김성식 개그도 되게 그 박성 씨하고 보시면 안 돼요? 둘이 코미를 좀. 아, 저 언제까지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 거예요? 아, 영본세. 아, 영본세. 봐봐, 이거. 네. 내가 장국영이고 지은발이에요. 네. 내가 총을 맞았어요. 네. 근데 이제 내 와이프한테 내가 총을 맞은 상태에서 마지막 전화를 하고 유명한 장면이에요. 그 유명한 장면이에요. 그러면 친구. 마지막으로. 집에 전화 준 걸로 주게 집에. 알았네, 친구. 왜? 친구. 왜? 어? 친구 왜 그래? 니네 집이네.
있어요. 아, 여보세요? 아, 이거 말 못다 이거. 오래 아, 친구 총 맞았어. 아니. 친구 총 맞았어. 아, 난 안 맞았지. 아, 좀 늦을 것 같아. 무대에. 친구, 친구 맞아, 친구! 재밌네. 재밌죠? 재밌네. 이게, 이거 20년 전이에요. 첫 콤비였어요. 제 인생의 첫 콤비죠. 예.